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공간 속에 떠다니는 언어랑 기호를 작은 조형의 작품으로 현실에 가져오고 있는 작가 최준원입니다. 이번에 낸 작업들은 키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형태가 나타난 작품들인데요. 키보드 한영키를 변환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나타나는 이제 같은 형태지만 의미가 특정 문법으로만 이해가 되는 형태들을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현실에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현실에 고정해서 천천히 뜯어보고 관찰하고자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픽으로 작업을 먼저 진행해서 형태를 만들고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냅니다. 3D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하는 행위는 약간 가상 공간, 모니터 안에 있는 형태를 현실에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3D 프린트를 매체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져온 형태는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완벽하지 않고 미숙한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퍼티나 후 가공 화학 작품으로 가공을 해서 형태의 완성도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색깔을 올린 다음에 사포질을 하고 거기서 차안은 이제 아직 미숙한 부분 보완할 점을 다시 퍼티로 메꾸고 다시 도색을 해서 사포질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들은 아까 말했던 디지털 공간 속에 떠다니는 언어랑 기호들을 과거의 모니터 대기 화면 때 화면 보기에 떠다니던 풍선처럼 눈앞에 이제 타이핑을 쳐서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 그 안쪽에서 대기 중인 언어랑 기호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언어들을 싱싱한 상태로 현실에 소환을 하고 이 디지털 공간 속에 있는 언어와 기호들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박영 시프트 전시에 참여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인연이 되었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제 작업을 보시고 박영 갤러리 더 시프트 공모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박영 갤러리가 원래도 알고 있지만 크고 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고 제가 된 순간 원래 차분한 성격이지만 길에서 저도 모르게 짧은 감탄사를 외치고 가족들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만으로 되게 뜻깊고 일단 좋은 공간에서 좋은 작가들과 같이 전시를 하게 된 거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시 임하고 있습니다.